모자 썼으니까. 아니야, 그게 아까 그 시작하기 전 화면 보다. 안녕하십니까. Yo, Hiyo. what's up? We're back with a new hair color. 어저께 손공개를 했죠. 네. 다들 깜짝 놀랐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나름대로 잘 가리고 있었죠. 맞아요. 첫 공개를 이제 딱 시상식에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잘 감추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와, 형 머릿결 어때? 대박인데? 고마워. 근데 원래 탈색무늬라 좀 부시시한 머릿결이 좀 매력입니다. 아, 적당히 부시시해야 되는데. 안 끊어지면 됐지. 맞아, 근데 이번에 안 끊어져, 신기하게. 안 끊어지는 것 같죠. 탈색이 훨씬 많이 있는데, 이제 머리 몇번 감고, 뜨거운 물 머리 몇번 감고, 빗질 몇번 하잖아요. 이제 지푸라기처럼. 아, 근데 안 그래도 지금 헤어드라이기 이렇게 머리 말리면은 이렇게 민들레 마냥 이렇게 뿔뿔뿔뿔 이렇게 나가더니. 이제 헤어 받을 때도 이렇게 드라이 몇번 하고 있으면 옷을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기장이 충분히 길고 숱도 충분히 많아갖고 몇개 잘려도 지금 후회 없이 내보내줄 수 있어요. 이제 한 5, 3쯤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한올한올이 소중해지는 거고, 지금은 좀 잘려도 됩니다.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 지금. 잘라달라고 해. 말씀드려. 내가 잘라주면. 자르면 안 된대. 내가 부엌 가위로 잘라드려. 이왕이면 핑킹 가위로 부탁해. 그거 알죠? 옛날에 석진이 형 머리 자르는 영상. 석진이요? 이거 혼자 혼자 못 자르는 거야. 거울에서 봤어. 우리도 하자. 우리?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야지. 응, 이긴 사람이 너 해. 아니에요. 난 너가 지금. 잘라. 갑자기 제가. 근데 웬 그런 모자를 쓰고 왔어? 왜요? 저 이거 요즘 자주 쓰고 다녀요. 너무 잘 어울려서. 고마워요. 연준이 형이 내가 이거 사고 껄끔 형색 따라 샀잖아. 그래도 미국에 사는 거지? 그 일본. 모자 아, 가게. 일본, 일본. 모자 가게. 연준이 형 왔어? 응. 나못 봤어. 나. 연준이 형 왔어. 요즘 환절기라서 비염이 좀. 다들 그러더라. 그지? 나도. 지금 코가 너무 간지러워. 그 우리 애인은 지금보다 계속 지금 눈물 닦고 있는데요. 진짜로. 결막염 때문에. 어떻게 비염이, 와. 왜 존재하지, 비염? 나도 그래서 요즘 좀 피부 가렵나? 요즘 뭐 어느 자꾸 머리 가려갖고 그럼 건조해서 그럼. 항상 긁긴 했는데 뭔가 유독 그랬어. 잘 발라. 아, 그래가지고. 나도 바디로션 사야겠다. 바디로션 없어요? 저도요. 바디로션 있는 사람. 나 발라야 될것 같아, 이제. 나 있긴 해. 나 줘. 2년 지난 거. 그냥 요구르트 숙성시킨 것만 그냥. 나 그거 발라. 뭐? 알로에 수딩젤. 아, 너 그거 얼굴 너. 수딩젤부터 계속 발랐잖아. 그게 좀 그냥 아무 너 틀어 목이랑 없이. 얼굴에 바르는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목에 발라. 그래. 얼굴 안 발라. 진정시키는데 좋잖아. 바디로션을 시켜야겠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 주문 좀 할게요. 바디로션 추천받습니다. 아, 그래요. 추천 좀 네. 해주세요. 상품명 언급하시면 저희는 언급 안 하고 찾아볼게요. 저 바디로션을 제가 살면서 발라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 발라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요? 추천받아요. 그거 지금 시킬 거라고 지금. 아? 추천받습니다. 내가 볼게. 바운, 뭐였어요? 피지오, 아, 니베, 이게 좀 많이 두개 다녀. 맞네, 그래. 마녀 공, 그 얘기해도 돼, 우리 거야, 장. 지금. 많이 하겠죠. 내일 도착이래요. 잠깐만, 내일 시켰어? 도착하면 안 되는데? 형 가서 사. 내일 떠나잖아. 그러게네.
아 이거 어차피 오.. 아.. 근데 가서도 살 필요 없어. 거기 습해. 그러네. 여기보단 낫지. 오케이. 얼마나 좋지. 야, 감이 안 잡히네 진짜로. 나도 간지 너무 오래돼서.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바디로션은 제가 귀국한 다음에 살게요. 생각해보니까 숙소를 좀 오래 비워놓게 생겼네요, 저희가. 혹시 인도네시아 거주하시는 분, 거기 덥나요? 얼마나 덥나요? 아니라고 해주실래요? 아, 나도 같이 봐. 왜 너네만 봐? 더웠던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알아? 가봤어요. 언제? 어렸을 때요. 그게 기억이 난다고? 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걸로 패키지로 갔었어. 나 말레이시아만 가봤어. 아, 제목이 이모티콘 소, 그냥 오타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야? 소고기 먹고 싶어서요. 소 이모티콘인데 소고기 말하는 건좀 잔인하지 않아요? 아, 앞에 동물들이 많구나. 소처럼 일해서요. 네, 저희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오타예요. 태연이 살 뺐어? 살이요? 아니래요. 잘 모르겠어요. 안 재봤어. 잘 모르겠대요. 안 재봤대요. 나도 사람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살 빠졌냐 하더라. 봉규도 살 빠졌냐고 물어본대요. 수빈이 형은 살쪘어요? 전안 쪘어요. 얘들아, 아픈 보여? 보인대요. 보이죠? 보인대요. 한쪽 눈만 뚫려있으면 보여요. 봉기야, 새삥해줘. 꼬! 기분이 좋다. 저거 뭐야? 애티튜드는 확실하네. 저 수빈 형이랑 한 말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챌린지들을 다 1년 뒤에 할 거예요. 아, 그래서 1년 전에 유행했던 챌린지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저희 그러기로 했어요. 왜? 나만의 그런 걸 만드는 거지. 우린 우리만의 길을 떠난다. 그래서 범규는 1년 전에 유행했던 거 하고, 나는 한. 형은 1년 후에 유행할 거만 또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야 되나? 아, 저는 이제 짠, 화끈하게 한 15년 전쯤으로, 네. 저는 혼자 이제, 텔미 챌린지 할게요. 텔미, 텔미. 1년 챌린지, 전에. 챌린지가 어떤 시절? 누구야, 저거? 힌 카이즈모. 1년 전에 뭐가 유행했죠? 1년 전이 아무 노래인가? 아무 날에 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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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오디 아니야 저거? 와와 진짜 약간 엽기적이긴 하네.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눈 마주치고. 무섭다요. 하이 스킵잇. 안녕하세요. 뭐야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 너 이야기하고 있었어서 다시 나가줄 수 있어? 아 그래요? 아또 내가 있어야겠네. 옆에서 틀어주지 말았어. 챌린지 이야기하고 있었어. 챌린지요? 1년 전에 유행한 챌린지가 1년 전에 무슨 챌린지가 유행했을까? 범경이 앞으로 모든 챌린지를 유행하는 챌린지 알고 1년 전에 유행했던 챌린지를 할 거래. 1년 전에 유행했던 1년 거. 전에는 헤이마마 유행하지 않았을까? 헤이마마가 뭐였지? 아, 그 예전에는 그것도 있고. 1년 아무 노래도 있고. 전에는 그 친구 히니카이가 유행했었지. 그래? 맞아, 한물 갔더라고. 원히트 원더로 잠깐 번쩍하고 사라졌다. 아, 똥밟았네는 뭐야? 그게 있었네. 그거 1년 전이 아니잖아. 2년 전. 2년 전 아니, 아니, 아니. 1년 전. 우리 경청할 때쯤. 아, 그렇네. 2년 전인데. 나도 기억이 잘안 난다. 너 해봐. 아침 먹고 아침 맞다. 먹고 땡 집을 났어라는데. 갔어라는데 이거 했잖아요, 지금. 화려한 햇살이 나를 맞네, 맞네. 기억이 잘안 났어. 이거는 했어. 그거랑 무야호도 유행하지 않았어? 무야호? 챌린지보다는 미미지. 미미. 무야호, 야호.
무관 무야호. 너무 귀여우셔. 아, 챌린지 얘기하고 있었구나. 와, 공기업. 네? 네, 형 얼굴 보고 제 얼굴 봐봐요. 제가 더 나은데? 오늘 조금 어렵다, 공기 얼굴. 어, 되게 새로운 표현이다. 나 괜찮아? 너? 너 여기 한번 나와봐봐. 나 좀 불안. 이게 실물이랑 화면이랑 달라. 그렇지. 실물로 봤을 때는. 범규도 실물은 괜찮아 지금. 일단 나와봐. 날까 날까. 완전 잘해. 그 철가밭 게임한 거 같아. 두더지 잡기 아니야 이거? 자, 입부터. 아, 무슨 온탕 들어가? 야, 냉탕 할 때 이러지 않아? 그니까. 아, 무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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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린 염색하는 나 4시간 걸렸는데 맞아 맞아 나랑 태현이가 4시간 넘게 넘게 걸렸어 어. 엄청 오래 했어 그 대신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앞머리 어? 많이 기네 진짜 많이 기네 와 코코야 코 코를 다듬는데 그니까 여기 쫄쌤 콧구멍까지 입술까지 갈 것 같아 쫄쌤 인중 닦였어 어. 저러면 평소가 너무 힘들어 맞아, 맞아. 그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 그냥 모자 쓰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지 뭐 다들 춤출 때도 너무 힘들어 파이팅 그래 안녕 좀 이따 봅세 좀 이따 봐요 네 이게 탈색하면 제일 불편한 게 머리가 너무 안 말라 아 맞아 물 먹어 머리가 여기 부위가 제일 안 마르지 않냐? 여기 위에 쪽? 네 맞아요 그치? 네 분명히... 난 뒷머리부터 말림 아 나도 난 앞이랑 뒤부터 말려 어 나도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한 원래 한 3분 만에 딱 말리고 하는 건 막 6분 7분 동안 말리고 딱 누웠는데 되게 막 축축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리고 아 다 안 말리더라고 나 나는 장발일 때 진짜 이렇게 머리 말리면은 전완근이 아팠어 그 정도는 아니고 하나도 오래 말려야 돼 전완근이 아플 정도는 아니고 진짠데 그건 아니야 안녕 클레이 오빠 데라 형이 오늘 뭔가 되게 게임 캐릭터 같다 약간 슈퍼마리오에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어 지상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 잠시만 수빈이 형도 게임 캐릭터 같아 뭐 리메이크 되기 전 롤 소라카 보여줄까? 내가 보여줄까? 나 보여줘 나도 좀 공감하고 싶어 짜증나게 안 해 아 진짜 재밌다 소라카 리메이크 전 느낌 있네 뭘 있어 넌 리메이크 전 뽀삐 같아 걔도 보여줘 뽀삐 얘기야 느낌 있네 아무튼 네 아무튼 저희가 어제 시상식을 했잖아요 어제 저희는 뭐 특별한 엄청난 댐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인트로가 조금 있었는데 네. 형들은 이제 그 춤 조금이랑 카이랑 이거 뭐 던지는 거 했고 저랑 범규 형은 던져지는 거를 했는데 맞아요 와 저 어제 진짜 너무 높게 뛰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요 근데 리허설 땐 더 높게 뛰었어요 맞아요 저 리허설 때 깜짝 놀라서 앞에서 뛰는 거고 진짜 이 땅이 좀 내가 생각한 거보다 너무 뒤늦게 내 앞으로 자체. 다가와요 네, 너무 멀어졌다가 근데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지민이 형한테 카톡을 했어요 하기 전에 저희가 처음 타보는데 진짜 너무 무섭다 지민이 형이 그거 타이밍 맞추면 완전 높게도 뛸 수 있어
화이팅. 아, 네. 완전 높게 뛰었네 그래도. 그래서 높게 딱 뛰었는데 좀 파닥되긴 했는데. 성공 성공. 어쨌든 잘 뛰었어. 재밌어요. 처음엔 조금 무섭긴 했어요. 네. 솔직히. 맞아. 물음만 살짝 들었는데 너무 딱 뛰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좀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인이어 체크 항상 하니까 요 멤버들 들림 이랬는데 그게 나갔더라고요 안전에서. 그러니까 연진이 형도 두근두근 이러는데 나 그것도 나갔어? 네. 두근두근인지 연진이 원투 원투인지 뭐 그런 거 했는데 그게 나왔어. 그리고 저 상도 훔쳤죠. 상 내가 훔쳐버려갖고 아니 딱 그 앞에 이렇게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비대면식 많이 해갖고 그 무슨 가져가는 그림이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딱 오 이거구나 쓱 가져왔는데 앞에서 상 하나 더 들고 계시고 거기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적혔는데 여긴 안 적혀있어서 아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갑자기 강재현이 나한테 상을 떠넘기는 거야. 그래서 아 들고 수상하라고? 아 난 좀 갖다 줄 수 있어 했는데 그래서 우리 두 개 들고 했지. 맞아, 그래. 들고 수상하려고 했는데 강태현 하나 더 받아. 뭐지? 제가 끝나고 상을 다시 그 대기실까지 들고 왔다가 다시 그 에이전트 분들이 드리러 갔는데 거기 있던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아 진짜 없어진 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다시 받으셨대. 그걸 누가 가져갔겠어. 얼마나 놀라셨을까. 죄송 죄송. 나도 가져가는 건 줄 알았어. 또 뭐 있었지? 뭐지? 또 뭔가 하지? 어제 머리색 첫 공개해갖고 떨렸어요. 원래 항상 뭔가 컨포 이런 걸로 항상 공개하다가 그치. 시상식 같은 걸로 공개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랬죠. 뭐 아까 잠깐 말하긴 했지만 저희가 내일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 투어를 갑니다. 아시아 투어. 얘기해도 되는 거겠지? 아 뭐 얘기 안 해도 다 찾아오시는데 뭐 시간 안 알려줘야겠다. 투어도 가고 이제 곧 있으면은 케이콘도 가고 다시 투어 좀 가고 네 가고 다시 또 투어 좀 가고 가고 시상식 하고 시상식 이제 시상식 시즌이니까 하고 수빈이 형 24살 되고 24살 되고 와 연준이 형 반 50대 와 그러니까 연준 25이야 말도 안 돼 진짜. 왜 25살도 어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치 연준이 형 고1 때 만나. 난 연준 고2 때 만난 거 아니야? 내가 고1 때 입사했는데 나 연준이 형 고3 거의 막바지 그런가 보다. 내가 중2였고 연준이 너무 3살 위였으니까. 또 연준이 형이랑 3살 차이구나. 그래도 다른 팀이랑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가 되게 나이 차이가 적긴 하다. 그치 그치 제일 많이 나야 3살이니까. 좋은 건가? 둘만 있어요? 둘만 있냐고요? 물도 안 좋은 듯? 왜요? 나이 차이 불나는 거 안 좋은 듯? 왜요? 너 같은 동생 때문에 안 먹으려는 사람 생겨서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이 팀이 더 활기차고 재미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처럼 이렇게 형 동생 사이 약간 존댓말 이렇게 하고 이런 팀도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아 그래? 어, 다 약간 형 동생인데 말 놓는 팀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놓쳐. 그래? 그래. 나 원래 넣었어. 그래. 나도 원래 넣긴 했어. 편하게 하자 얘들아. 거의 반존말 했잖아. 하자 편하게. 그래 그래. 호칭만 붙이고 그랬어 니나. 그냥 말은 넣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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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내가 어쩔 때 존댓말을 쓰고 어쩔 때 반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번갈아 쓰지 않아요? 형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맞아. 방금도 번갈아 쓰지 않아요? 하고 형들이랑 얘기할 때 이것도 말 짧은 거잖아. 딸딸한테 신경을 안 써. 나 딱히 뭐 난 항상 그랬어. 난 연습생 때도 딱히 동생들이 반말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썼어. 네, 난 존댓말 할 때 그냥 존댓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 형들한테만, 네, 형들한테만 제가 무슨 이게 뭐뭐뭐요뭐뭐요라고 얘기하고 연습 때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존댓말 쓸 때는 단아까로 얘기해요. 맞아 맞아. 제가 연습생 때는 약간 단아까 무슨 군대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쓸데없는 거였는데 단아까로 했지. 뭐 형 단아까를 쓰라고 한 건 아니었어. 근데 다 단아까를 쓰는 분위기였지. 다 너무 그러니까 형 동생 사이에 너무 까뜻한 게 맞아. 좀 쓸데없이 좀 그랬어. 형 동생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랬지. 그래도 아 나랑 태현이 때는 형 동생 사이에서 이렇게 막 형들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주 형들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아주 막 그렇게 했는데 맞아. 봉규는 참 좋은 때 들어왔네. 맞아. 이런 착한 형들이 있을 때나 들어왔고. 옛날에 내가 수희 형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내가 숟가락 먼저 떴다고 나한테 김치찌개 엎었어. 그래 어딜 동생이 먼저 밥을 내가 아직 숟가락 안 들었는데 태현이가 먼저 숟가락 들었다? 그대로 태현이 숟가락 떼서 이렇게 그냥 손등에 이렇게 땡깡땡깡땡깡 이렇게 그래도 봉규는 참 좋은 때 들어왔지. 네, 제가 딱 들어왔을 때도 수민이 형 좀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수민이 형이 제가 그 연습실에 혼자 있으니까 보컬룸에 같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수민이 형이 보컬룸에 딱 문이 있으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을 안 열고 그래서 형 왜 안 들어가십니까? 했는데 야 문 안 여냐? 해가지고 제가 문 열어드리고 문 닫아드리고 그랬잖아. 자기 손에 문 먼지 묻는다고 저한테 열어라고 했었어. 저도 연준이 형이 좀 나름 꼰 기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저희가 진짜 추웠잖아요. 네. 엄청 추웠지. 네, 그 보일러가 안 됐어. 이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는 것 같아.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다 농담, 다 농담이에요. 지하 연습실이니까 너무 추웠는데 연준이 형이 너무 추운지 막 이를 막 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를 계속 뻔히 쳐다보길래 왜요? 이랬는데 야 뭐해? 너 이래갖고 제가 이 안 부딪히게 손가락 넣어줬어요. 연준이 형이 치아가 아플까봐. 맞아 맞아. 입안에 조용히 손가락 넣어드렸어요. 아 형제 손가락 넣었구나. 나 때는 연준이 형 덜덜 떨고 있어서 괜찮아요 했는데 뭐하냐 이래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껌 사가지고 이 다 붙여가지고 달달거려도 이끼리 안 부딪히게 만들었거든요. 난 뒤에서 계속 연준이 형 등에다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아, 농담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농담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이게 재밌어. 맞아. 근데 이제 연습생들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쓸데없는 군기가 좀 꽤 있었는데 이랬어요. 우리 멤버들이 유독 없었어. 네, 진짜 우리 멤버들이 없었어. 연준이 형, 뭐 태현, 나. 뭐 근데 뭐 태현이랑 봉 튜닝카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동생 라인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근데 우리 멤버들은 뭐 군기 같은 게 없긴 했어. 쓸데없는 짓이었지 뭐.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때가 딱 내가 그때 잡지 못한 거. 그때가 내가 유일하게 좀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때였는데 아쉽다. 아 이렇게 범규를 좀 발받침으로 사용하고 좀 이렇게. 태연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유리의 토끼 인형 모양 좀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힘을 좀 잃었어요. 아 어제 진짜 카이 너무 웃겨갖고 카이? 카이 연준이 형이랑 연준이 형이랑 카이한테 너 뭐 되냐고 하잖아요. 야 너 뭐 되냐고 하는데 어제 카이가 그거 연준이 형한테 써갖고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형 뭐 돼요? 오히려 그런 게 좀 웃기긴 해. 연준이 형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튜닝처럼 당하는 애가 이제 한 번 또 반격을 해주면 재밌지. 맞아. 그래서 오늘 한글날이에요. 축하해요. 누구한테? 국민전화 할까요? 그래? 끝날 때까지? 오케이 그래. 자 시작 이렇게 시작. 만약에 틀리면 뭐 해줘? 하면 이거 그냥 이걸로 닦아. 그래? 난 여기 때려야 돼. 에이 그러면 형 그건 아니지. 아, 자, 훈민정 한다고 말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준비
시작. 작. 잠시만. 1분 동안만 쓰게 하자. 34분까지. 그러면 지금이 우리 시작한 지 25분 15분. 26분에 시작하자. 26분에 시작. 그래. 26분에 오케이. 시작하고 오케이. 27분까지 하는 걸로. 대신에 말 10초 동안 쉬면 why not. Of course. 오케이. 그냥 딱 봤을 때 말 안 한다 시키면 되게 말 쉬운데. 그래. 1분 동안 할 거야? 뭐 2분 하자. 2분. 2분 너무 짧다. 어, 2분 너무 짧다. 아니 1분 너무 짧다. 오케이. 20초 남았어요. 유도 질문 몇 개만 던지면 이거 진짜 술술 나와요 진짜로. 맞아. 이거 어려워. 10초. 벌칙이 뭐냐고요? 딱밤이요. 네. 근데 나는 원래 좀 외려 이런 거 잘 안 써가지고. 어,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다. 누가 제일 먼저 걸릴 것 같니요? 누구 예상해요? 저는 형이요. 나는 너. 나는 나. 아, 그 범경이 이거 좀 못하더라고. 뭐 그럴 수도. 난 태현이가 좀 쓸데없이 이제 말을 이제 막 많이 하니까. 맞지. 금방 걸릴 것 같은 기분. 유도 질문 뭐 어떤 게 있지? 야, 여러분 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저녁 먹었니요? 저녁인가? 저녁이랑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점심 저녁처럼 먹었죠. 네. 점녁? 점저요. 아 점저라고 하나? 네. 낙지 덮밥 먹었어요. 난 김치 볶음밥. 왜? 아침 점심은 아점이라는데 왜 점심 저녁은 점저라고 아, 말하잖아요. 봐봐요. 아침 점심에서 아점이라 하죠. 아침 점심 그지? 네. 점심 저녁이니까 점저라고 해요. 맞잖아요. 그럼 난 뭐라 했어 아까? 형 점력이요.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 이해 완료. 언니가 요즘 자기 전에 뭐예요? 나? 어. 기도. 새로운데? 새로운데. 어. 형 오늘 이거 뭔지 알려달라는데. 아. 오늘의 많은 정보를 알려달라. 오늘 기분이 좋아요. 머리색 하게 된 비하인드. 오, 겉바 제 향이 맞았죠? 진짜 너무 아파. 뒷배경 있나요? 뒷배경? 뭐 회사가 하라해서 한 거죠 뭐. 마음에 들어요? 어떤 거? 염색 마음에 드냐고?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너 사실 뭐 이게 뭔 색이지? 헤어는 저희의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아. 나 못 때리겠어 아파서. 너가 때려. 아. 나이스. 방탄하라 했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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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도 잘 들어갔다. 야! 이게 한 명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나오네. 야! 야 너무 웃기다.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약간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자. 야 난 살살했다. 야 살살했다고 난. 감사합니다. 우리 소속사가 어디냐고 묻는데요? 방시혁 님께서 대표로 계신 한 기획사입니다. 맞지. 많은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휴게소 왔는데 뭐 먹을까? 통감자요. 김밥. 오징어. 회사의 장점이 뭘까요? 넓고 넓은 거 말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회사의 장점이요? 네. 뭔가 좀 편하다고 느끼는 거. 17층에 가수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공간이 휴식 공간? 네.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낙지요? 맞지. 맞대요. 저는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전동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운동 도와주시는 분들 그룹. 아! 깜짝이야. 딱 돼. 아, 왜 번개 입안 이렇게 타점이 잘 잡히지? 야, 그룹으로 말할지 팀으로 말할지 고민하다가 한 건데. 잘 살았는데. 잘 살았어, 타이지. 아, 참 강태현이 너무 아팠어. 우리 근데 2분만 한다며. 아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어. 근데 끝날 때까지 해야지. 아 그래야 돼? 그래. 저 빵이 누구지? 딱 40분 될 때까지 할게요. 저희도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계신 거 어디 갔지? 우리 저녁 시간 있나? 없어요. 없어. 없어. 뭔가 배고픈데? 다음 일정이 뭐지? 우리 안무. 어, 잘 피한다. 까비. 안무 수업이 있죠. 걔 어디 갔어? 응? 걔. 응? 연준이 형 말고. 아, 걔. 뭐 어디 있겠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17층에 가수들만 쓸 수 있는 휴식 공간? 에서 바보 상자. 쉴 때 뭐 했어요? 쉴 때? 쉴 때 뭐 하냐고? 쉴 때 뭐 했어요? 저 부산 갔다 왔어요. 아, 휴관 날에? 아니 좀 슬슬 얘기하자. 아니 우리 언제 쉬었지? 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언제 쉬었어? 나는 숙소에서 쉬었어. 한 4일 그 녀석이랑. 그 녀석. 아 나 안산 다녔던 것 같은데? 뭐 타고야? 나 지하철 혼자 탔을걸? 뭐 먹었어요? 형 안산 가서 그냥 엄마 밥 먹고. 왜? 반찬 뭐 했었어요? 어? 반찬 뭐 했었어요? 왜? 우리 엄마가 의심하는 거야 지금? 네 의심돼. 우리 엄마가 부실하게 차려주실까봐? 뭐 했었는데요? 뭐 갈비도 있었고 오징어도 있었고 오징어 부침개도 해주셨고. 제일 좋아하는 밥반찬이 뭐예요? 밥반찬? 엄마가 해준 건 다 좋은데. 나 엄마 김치. 엉겨. 난 엄마가 안 좋아해. 는 아니고 오뎅탕. 이거 왜래요? 그렇지. 어묵이라는 말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오뎅탕이라고 하던데. 어머님도 몇번 맞아야 돼? 어머님 보고 계신가요? 아 이거 한번 봐줘. 우리 엄마가 매일마다 나한테 하는 말인데 어떡해. 우리 엄마가 어머니 매일마다 너한테 오뎅탕 오뎅탕, 오뎅탕 하는 거. 아 그래? 오케이. 그럼 봐드릴게. 딱 한 번만 봐줘. 알았어.
우리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날씨를 잃어버렸어. 어느 날 모래에서 불이 자랐다. 형, 그 노래 말고 그 중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 뭐 어떤 거? 제일 좋아하는 곡 있잖아요. 뭐 기억나? 그 계절. 무슨 계절? 들어가 있는 뭐. 몰라. 여름? 몰라. 너는? 나 하굣길. 하굣길. 그 막 있잖아. 막 여름에 하교하면은 앞에 분식집에 들러서 막 항상 500원, 1000원 이렇게 사고 갔잖아. 그치. 너 거기서 뭐가 제일 좋았어? 난 떡꼬치. 떡꼬치 좋아했어. 난 꼬치. 우리 학교 앞엔 그런 거 없었어. 학교 앞에 무조건 있지 않나? 네, 얘 없었어. 분식점? 와. 대신에 얘네 학교 앞에는 수액 맞기 딱 좋은 병원이 있었어. 맞아. 부럽다. 거기 수액이 좀 좋았어. 난 안 맞아 보긴 했어. 아 그래? 근데 가까웠으니까 워낙 그 회사랑.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 안무 수업 후에 수면 후에 출구 후에 공연 후에 케이콘. 좀 더 큰 계획. 케이콘은 케이콘 외로 가야지. 고유 명사잖아. 아니 고유 명사야. 응대 고유 명사야. 응대. 야 그리고 K가 알파벳 K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것까지 친다. 뭐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K C O N이라 돼 있어. 네. 아니야. 맞아. 근데 K-POP은 고유 명사야 얘들아. 이거는 외래어라고 치면 안 돼. 외국어지 완전. 아니지. 여러분 아니죠? 그럼 콘이 뭔데요? 그 콘프라이트 이런 거. 진짜 이것도요? 아니야. 그 콘 아니 기다려봐. 아니 콘 있다니까 그거. 콘이 그거야 그. 우리 추하게 이러지 말자. 아 있다니까. 아니 뭐. 아니 근데 K-콘이라 그러니까. 기반하는 거에 대해 얘기했으면 봐준다고 그랬어. 아니 뭐 순우리말 K-콘 몰라도 너 K-콘을 모른다고? 얘네 K-콘 모른대 여러분. 순우리말 K-콘을 모른대요. 이런 야 이거 감탄사잖아. 예. 깜짝 놀랐을 때 몰라? 키콘. 이걸 모른다고? 교과서에 안 나왔어 이거는? 야 영희가 철수 놀랬길 때 K-콘 이러잖아. 몰라 이거? 파로마 비슷한 거야. 파로마 범규 먼저요. 너네 파로마 모르냐고. 범규 먼저. 야 난 살짝 때렸다 아까. 알지? 오 나도 일어날게. 오 나쁘지 않아. 추하대. 진짜 추하다. 여러분들이 얘네한테 딱밤 산드시 받아보세요. 추해집니다. 난 이거는 별로 안 쎄. 이겼어. 그래서? 그걸로 내리게해줘. 그럼 뭐 우리도 이걸로 해야지. 네. 난 이거 약한데. 난 이걸로 내리게해줘. 저는 그럼 이걸로 내리게. 난 이걸로 내리게. 오케이 하나씩 정했다. 생명을 건드리는. 난 주먹, 제 팔꿈치, 너 무릎.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뭐가 하나씩 아,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미국 그거 때 야야 끝내 너무 많은 게 봉인됐어. 끝내 자 국민정은 끝. 네 말해. 네 저번 북미 투어 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찍었죠. 네,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같은 게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동남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해외에 가 있는 동안 올라올 거니까 좀 이렇게 저희 없는 동안에도 이거 영상 보시고 또 저희도 많이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Yeah. 네. 깔끔하네요. 네. 뭐가 올라올까요? 원드림이요? 너무 예전 거 아니에요? 우리 데뷔했을 때 나왔던 거 아니야 그거? 원드림. 원드림도 오랜만이다. 여러분도 한글날을 기념해서 훈민정음 게임 한 네. 번씩 해보세요. 가족이 있는 친구는 가족분들이랑 친구분들이랑 다 같이 즐겨보세요. 이거 나 한국어가 느려졌어.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엄청 많이 쓰고 영어뿐만 아니라 저는 일어도 많이 써서. 맞아 맞아. 외래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도 좀 있고 생각보다. 그렇지. 핸드폰 이런 거 뭐라 그래? 전화기. 전화기. 맞네. 와이파이 와이파이. 그지 그런 말이 이제 뭐 공유긴 한데 무선 전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뭐 투어 이런 것도 뭐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행. 사실 직역하면 여행이지. 북미 여행. 북미로 떠나는 우리 모아 분들을 만나는 여행. 아 근데 좀 배고픈데 지금 조금. 나도 나 춤추면 배고플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저거 레슨 하다 중간에 뭐 시켜달라 하지. 아 내일 출국할 때 얼굴 안 보려고 야식 안 먹으려고 했는데 출국이 왜 무엇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마스크 이렇게 쓰는데요. 하긴 마스크 끼니까 좀 먹으려나? 야 얼굴 좀 붓는다고 아무도 관심 없어. 어, 좀 안심이 됐어. 형이 나한테 똑같은 얘기 했잖아. 생각보다 사람은 남들에게 관심이 없다. 맞아. 나만 막 얼굴 붓고 그러니까. 오늘 뭐 어디 예뻐 이런 거 더 많이 보지. 맞아. 진짜 진짜 몰라. 진짜 헤어 실장님이 1mm 얼굴 이 헤어 조금 잘라줘도 아 이거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은데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 자른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맞아.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만약에 형이 진짜 되게 드라마틱하게 눈에 못 든 상태로 가면 이제 알아보겠지. 근데 형 그 목숨아 섰잖아. 그럼 이제 알지. 아 이건 못 보여주겠다. 제가 나중에 제가 눈이 진짜 미친 듯이 부었거든요 이번 주에 그 알러지 때문에. 나 이거 하 이거 진짜 보여주면 여러분들 진짜 일주일 동안 잠 못 잘걸요 진짜. 아 너무 아쉬워. 이걸 못 보여준다는 게 너무 아쉬워. 아 나도 근데 가끔 그런 게 있어. 나는 진짜 내 모든 걸 이제 내 모든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TMI들을 모아들여서 공유하고 싶은데 아직 그럴 수 없는 게 조금 남아있다는 게 이건 너무 강력해서 제가 한 10년차 되면은 네. 10년차 돼도 못 풀 것 같아. 그냥 간직할게요. 오케이. 쏘리 쏘리. 저희 이제 다음 레슨이 있어서 네, 안무하러 가야 돼요. 캡처 타임 한 두 장 찍고 갈까?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한글이니까 한글을 표현할까? 한글 날릴까? 그래? 한글? 한글을 뭘 표현할까? 각자 좋아하는 글자라든가. 하자. 나는 기억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어떤 느낌인지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형도 알았지? 어. 하나, 둘, 셋. 형은 뭐예요? 한글 날엔 잘생긴 나지. 무슨 제가 이런 거야? 난 니은. 니은이라고? 응. 넌 기억이야? 응, 난 기억. 제가 기급할게요. 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리버스 라이브 잠깐이지만 왔고. 뭐라 해서 마음에 들었어? 리버스 라이브 잠깐이지만 네. 되게 여러분 아, 걸어왔고. 이어가라기야? 응. 너가 이어. 오늘 여러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 수업을 하러 갑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투두! 리버스 라이브! 아, 리버스 라이브! 안녕! 아무나 좀 가도 꺼봐. 너무 재밌다. 다 귀찮아갖고 지금. 안녕.